검찰이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경찰 수사 상황을 21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17번째 확진자는 싱가포르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제3국 감염 사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국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 확진자가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된다고 의료기관에 보고했지만 중국 방문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방역당국이 진단을 미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